체력적으로도 과연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열 에너지, 그리고 이제 화학 에너지라는 말 흔히 하잖아요. 우리 인체에도 그런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경 조직이라든가, 네. 또 화학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호르몬을 생산하는 그런 내분비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신체를 이렇게 만져주거나 마비를 이렇게 비벼주면은 이런 그 신경에서는 신경 에너지를, 또 혈관에서는 혈관 열 에너지를, 그리고 네. 우리 내분비계에서는 이런 호르몬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불편함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의학적 근거가 있군요. 그러네요. 네.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원래 손 힘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항상 다리 아프다 선영하면은 제가 항상 다리 주무르는 게 또 일이었어요. 정말.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아플 땐 주무르곤 하는데 혹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게 손길로 뭐 안마라던가 이렇게 치료를 좀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언제 주로 받으세요? 대부분 있으시겠죠? 뭐 네. 어느 분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네, 뒷줄에 계신 박태복 씨. 저는요, 그 날씨가 좀 흐리거나 또 기분이 좀 우울하고 그럴 때는 정말 사람의 손길을 참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좀 주물러 주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딸이 주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네. 어우, 이런 딸을 두셨나 봐요. 네. 하고 나면 좀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편안하고요. 시원해.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회사 퇴근하고 오면은 가끔 어깨가 결리고 그 뭉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딸하고 아내한테 주물러 달라고 합니다. 아, 아니, 해주시나요? 예. 시원합니다. 47살이신데 예. 아직도 집사람이 손을 대신단 말이에요? 예. 아직까지. 저는 신혼 때 6개월 이후에는. 아이고. 가끔 해줘가지고 네. 저 어깨가 좀 시원합니다. 아하. 네. 그럼 이상률 씨도 혹시 부인께 예. 해주시나요? 예, 자주 해드립니다. 아, 그렇죠. 뭔가 주위에 나가는 게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예전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좀 가족끼리 주고받던 손길이 최근 들어서는 전문가를 찾아서 받는 경우가 좀 잦아진 것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이러한 손길 치료를 좀 전문적으로 원하게 되고 또 찾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김 교수님.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에게 손길 치료가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겠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기가 막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가 막히면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통증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분노하는 감도 생기고 우울한 감도 생기고 또 짜증도 나고 또 피곤해지죠. 이런 분들한테 손길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요새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고정된 자세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이 불균형이 생기고 자세가 불균형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아울러서 계속해서 한 곳에서 있기만 하다 보니까 운동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운동 부족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히 손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에는 이런 손길 치료를 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손길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저희가 오늘은 힐링 건강법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요즘 사람들 어떠한 손길 치료를 원하는지 네. 저희가 아까 거리로 나가서 한번 투표를 해봤어요. 네, 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뭐 관절 통증도 있고 화가 나서 가슴이 답답할 때 소화 안 될 때 있는데 개수를 한번 세어보면 제일 많은 것은 역시 만성 피로로 어깨가 뻐근할 때네요. 네, 네. 그러면 좀 적은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5위 가장 적은 표를 받았을 때는 화가 나서 가슴이 좀 답답할 때. 네. 네. 5위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저 소리를 한번 빽 지르거나 울거나 이렇게 해서 푸는데 이 손길 치료가 이 화가 나서 답답할 때 이 응어리 같은 걸 풀어줄 수 있단 말이죠, 교수님? 그렇죠. 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 가슴이 답답하고 특히 어머니들이 네. 시집살이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그걸 풀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우울해지고 가슴 답답해서 손을 막 치시잖아요. 네. 그렇게 치는 것들은 뭐냐면 이 부위 자체가 감정적으로 불편하니까 치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부위가 신체적인 반응점이에요. 아, 그래요? 이 부위를 이제 한의학에서는 단중, 전중이라는 것인데 양 가슴 사이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 이 부분을 치면